평생을 이른바 뜬장에 갇혀 새끼만 낳다 구조된 어미 개들의 모습입니다. 무허가 불법 번식장 속 개들의 현실은 겉으로 봤을 땐 평범한 주택이지만 그 속은 지옥인 이곳처럼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최근 적발된 불법 번식장으로 추정되는 개 농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갈라진 채 죽은 개의 사체와 살아있는 성견이 한 우리 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불법 개 농장의 실태는 비단 번식장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개 도살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도살장이 운영되는 곳은 수천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축되기 직전에 큰 성견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철창 안에는 강아지들이 보이는데요. 단속으로 작업이 중단된 도살장엔 방금 전까지도 작업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개의 사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문제는 개를 도살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세포체인으로 이걸로 개를 잡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개를 끌고 와서 여기서. 지난 4월 초경 대법원은 개를 도살할 때 전기 도살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뭐 주먹질한 거 봐달라고 너무 주먹질하고 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불법 개 농장을 적발하더라도 개를 구조하기 위해선 농장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를 좋아하게 키우는 거지. 같이 개를 키우면은 괜찮아요. 크게 말해서 나는 개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이뻐해 준 사람이에요.